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만약 누구든지 점수제 F7을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어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이수인데요. 간혹 유학생들 중에서는 한국어 토픽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추천하는지 아시나요? 한국어 토픽 5단계 이수는 보너스 점수가 없습니다. 20점 점수만 있죠. 하지만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할 경우에는 기본적인 20점 이외에 보너스로 10포인트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합계 포인트가 30포인트까지 얻을 수 있는 장점 때문입니다. 타임지에서 선정한 상위 500위 이내의 우수대학 출신이 아니라면 나이 포인트와 학력 포인트, 그 외에 한국어 포인트와 연간 소득 포인트가 없으면 점수제 F2-7 변경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시골 농촌에서는 일손이 부족한 사이로 D2 또는 D4 유학생이 3개월 이상 계절 근로에 참여할 경우에는 추후 나중에 F2-7으로 변경할 때 가산점 10포인트를 부여하고 있고, D팀 비자로 변경 시에는 가산점 5포인트를 추가로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은 D10 비자로 계절 근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보너스 점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반드시 한국어, 그 중에서도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를 꼭 이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